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다렸던 오늘 본격적인 주제, 윤석열의 애완용 의원, 미통당의 김웅. 야, 이거 제목 오늘 세게 잘 지었네. 저는 아닙니다. 제목 누가 지으셨죠? 그 개청수의 부재를 타서 이러면 어떨까라고 바뀔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바꿀 거 많아요라고 얘기하셨던 PD님, 왜 이러셨어요? 애완용 검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애완용 검사. 지금 보니까 이일전하는 검찰은 다 딴 데로 보이고 애완용 검사만 남겨뒀다라고. 소설가 출신의 김웅.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선정적인 소설만 쓰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소설가 옆에서 또 저기 각동성님. 상관없어요. 네,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변인이냐라고 김남국 의원이 들이받았고, 그랬더니 애완용 의원이냐라는 얘기로 또 권모 씨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이 무슨 소리냐, 간교한 검사들이다라는 얘기, 설전이 넘나들면서 아주 재밌는 일이 봤어요. 실명제니까 처음에 맨 마지막은 이문정 검사 같고, 네. 그 다음에 중간엔 진천박. 진천박 얘기 나온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진천박 아니고, 그럼 실명 공개해 주세요. 애완용 의원, 제일 처음에 김웅이 말을 던졌었고, 네, 김웅이 까댔고, 네.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받았고, 아, 김남국 의원님이 받았고, 김남국이랑 신동근 의원님 같이 받았죠. 네, 같이 받았고, 네. 신동근 같이 받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권 누구냐? 갑자기 권 씨가 받았고, 네, 네. 권 의원이 받아서 권영세, 권영세 검사 출신 의원이죠. 예. 애완용 의원이라고 김남국을 싸잡아서 박근혜 정부 때 중국에서 도망가 있어서 편하게 지냈던 권영세. 그러다 이제 용산이 비니까 진영 후임으로 돌아서 뭔가 해보겠다 했던 거죠. 얘도 옛날에 국정원 뭐 관련 일하지 않았나? 내가 그 정말 제가 웬만한 사람들 외모 비하라. 근데 영등포 이 양반 보다 보면 참 특이하게 생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애완용 의원이라는 말을 애완용 검사라거나, 그러니까 애완이라는 애완용 말이라는 게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할 정도로 애완용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의원님, 미통당 의원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세요. 이 양반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그 승진하는 검사들을 애완용 검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나친 막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주장이냐, 여기에 또 하나의 막말을 보태야 됐냐, 이러면서 권영세 의원님께서 국민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욕하면 듣고 때리면 저항하지 않겠지만 제발 국민 앞에서 막말하는 것만 하지 말아달라. 지금 국민들이 대표로 뽑아줬는데 욕하고 때리면 저항해야지, 그걸 왜 저항 안 한다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앞에서 막말하는 거, 이들은 국민 앞에서 막말해서 외면당할 겁니다. 하게 내비두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십시오. 제발 얘들한테, 이분들한테 동료 의원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선배가 돼갖고 오선이가 돼갖고 애완용 의원이 뭐 하는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일단 우리 노종용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일단은 고위급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이제 중간급 인사를 앞으로 일어날 건데 여기저기서 이제 추미애 장관을 때리는 대부분의 보도가 있었죠. 뭐 검찰 개혁을 어떤 그냥 순종시키기 위해서 정치 검찰을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뭐 윤석열을 고립시킨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검찰 인사 너무너무 잘 됐죠. 그럼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 되니까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면 검찰은 조용하겠죠. 근데 오히려 조중동이 난리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된 인사인데, 우리 지난 검찰개혁, 검찰 인사에 대해서 잘 의견을 표출을 못 하셨죠. 시간이 없어서. 예, 어떠신지요? 예, 검찰 인사 보니까. 예.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한 달밖에 못하신, 그러나 한 달 동안 한 검찰개혁 그 실질적인 조치들이 네. 그 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 문무일 총장 시절에 못한 것을 잘 해내셨고 저는 추미애 장관이 5선의 여성 당대표 출신의 그리고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아마 조국 장관이 가정 털린 걸 다 보고, 물론 나중에도 추 장관의 그 아들 문제를 또 거론하잖아요. 미래통합당 여전히. 네네. 그랬지만 당연히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물 건너간 것이고, 문찬석 광주지검장, 조상준 서울고검차장, 기분이 좋네요. 이름 부르니까. 김영대 서울고검장, 양분한 부산고검장.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관급 혹은 그에 준하는 이 고위 검사들이 다 지금 옷 벗고 스스로 물러났어요. 이 물러나게 만든 게 바로 두 번에 걸친 고검장급에 대한 인사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거든요. 예전에 토크쇼 할 때 왜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많이 예측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머리 염색도 못하시고 허하면서 토크쇼 할 때, 검찰개혁 토크쇼 할 때 그 앞에 질문한 분들이 검사들 그렇게 반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다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자리가 많습니다. 박수가 막 터졌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대표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보셨는지 그때 아, 이 사람을 내가 민정수석이든 법무장관에 쓰겠다 예상을 한 사람이 많았는데 결국은 썼어요. 그래서 여기 말한 문찬석, 양분함, 조성준, 김영대 이런 분들 잘 나가셨고요. 이분들이 나가시니까 후배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문찬석 씨에 대해서는 나가면서 다들 그동안 문 뒤끝으로 하세요. 그렇죠. 쪽팔리게 그 조직에 있다가 나가면서 무슨 정의로운 죄, 여태까지는 정의로운 죄가 지금 말한 조성준, 김영대, 문찬석, 양분함이 다 같은 톤으로 우리는 나가지만 니들은 힘내고 외압에 굴복하지 말라는 쪽으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번 정부에만 굴복하나? 그렇죠. 참. 선택적 덕담입니다. 선택적 네. 덕담. 그래서 국민들 걱정할 거 없고 이명박근혜 때는 아주 훌륭한 검찰이었는데 그 얘기를 이문정검사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SNS에 그래서 문재인은 간교하다? 그렇죠. 간교하고 처세에 능수능란한 점치 검사였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들었을 때 자기가 이메일로 윤석열 총장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정치 검사들을 멀리하고 배제해야만 제대로 된 검찰이 그럼요. 되는데 자기 이메일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짝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조용히 그냥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건데 근데 얘네들이 착각하는 게 과거 같으면 검사들이 사표를 내면 그게 수리가 쉽게 되는데 우리 노종현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찬석 이런 애들 비리가 있어서 나가는 건지도 모르니까 사표 수리 함부로 안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검사들 나갈 때는 검사들 한 명 한 명 다 그 감찰해야 돼요. 그 진짜 하게 돼 있어요. 찌질하게 나가는 거 참 모양새가 여러 개인데 인터뷰를 중앙일보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기도 안 막혔어요. 보통은 어찌되면 뭐가 됐건 나갈 때는 입 다물고 깨끗이 나가는 게 제일입니다. 그럼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면 좋겁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어디에 변호사 개입했습니다. 올리겠죠. 그거면 충분한데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 발표나기 1시간 전쯤에 윤 총장이 전화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아 미리라도 알려주면 내가 사표라도 쓸 텐데 소위 말하는 그 막후에 지들끼리 딜하고 있던 예전엔 그렇게 그 얘기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털어놓습니다. 세상이 어떤 데인데 지금 놓고 앉아서 인사 발령을 같이 보고 받아서 담대하게 그만두겠습니다. 아 내 가오가 있지 하는 식으로 내가 그거 먼저 사표 썼을 텐데 특별 대우를 노상 받아왔던 특별 대우에 익숙한 사람들의 그 권위적인 마인드 그러면서 그들을 정말 권위라고 하게 되면 위계를 잘 따라줘야 권위가 삽니다. 근데 자기 위에 있는 검찰총장만 권위고 그 검찰총장 위에서 통제하는 법무장관 아무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그게 똘마니가 보스한테 하는 그런 조폭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 한쪽에서는 거기다 나온 사람의 애완용 어쩌고 떠들고 있고 찌질하게 나가면서 간교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가 영웅인 척하고 떠들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찌질하고 간사한 전 현직 검사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청이 오히려 실세라서 인사가 되면 안을 올려서 독대 형식으로 서로 협의를 한다지만 실제 총장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동안 법무장관이. 차라리 네. 그들이 정말로 윤석열을 존중했다면 그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서 못 있겠다라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 하다가 여주지청장으로 내려갔던 윤석열도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었어요. 지들 보스한테 배운 거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라도 해야 될 텐데 민주세상이 되고 뭔가 하다 보니까 그 핑계김에 나가겠다. 근데 보통 말씀하신 대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 뭔가 찔리는 게 있거나 자기 했던 거 짚어보면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더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떠나면서 정의로운 척 했는데 결국은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들이 지금 옷을 벗고 한마디씩 하고 나가는 거는요. 단순하게 뭐냐 지네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열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끝났다는 건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열받을 때 아예 안 해. 되게 그렇고 치사해서 안 해. 그거 과거 같으면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자기네들이 정치권을 보이지 않게 압력을 가해서 움직이고 법무부도 자기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검찰들이 다 장악했는데 야 우리 시대가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승질 못된 놈들부터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면 쿨하게 갈 것이지. 그렇지. 가면서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남 탓으로 돌리면서 나가는 인간들이 그래서 천박하고 추하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찌질한 진천박이. 저는 그 이름도 부르기 싫어서 친박?
천박이. 천박인가요? 친박. 진짜 천박해요. 친박 같기도 하고 요즘에. 이 진천박이 하는 짓거리 보면요. 민주당에서 뭐 잘못하면 가봐 니들이 그러니까 더 못된 거야 하다가 또 저쪽에서 그러면 니들도 똑같은 새끼 하면서 여기 깐죽대고 네. 저기 깐죽대고 어? 여기도 진짜 강교한 새끼는 내가 보면 진천박이야. 강교네. 싸움할 때 진짜 얄미운 게 뭐냐면 여기서 죽으니까 막 이렇게 구경해. 네가 말 잘못했네. 이렇게 다 지적을 해. 또 너도 잘못했잖아. 니들 똑같은 새끼들이잖아. 뭐야 이 피웅신. 우리 코미디 대본 쓸 때 그런 스타일 넣어요. 그쵸? 지만 똑똑하다고 잘난 척 하려는 거죠. 양다리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진짜 천박한 새끼야. 과거에 정치 카페 그런 거 들어보면요. 야 어떻게 이딴 소리를 고 노회찬 의원님이랑 유시민 저 작가랑 셋이서 이런 발언을 했던 새끼가 요즘 천박 이따위로 인생 사는 게 가장 천박하고 비열하고 비굴하고 쪽팔리고 아유. 근데 고마운 게 그 선배로서는 김문수라는 노동조합위원장의 민중당까지 했던 사람들 선배가 있어서 저는 인간이 정책이나 비전이나 학력이나 뭘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심리잖아요. 이 심리를 보면 권경의 민변이라고 주류 원래 쓰지만 민변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민변 중에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지금 천백 명이에요. 예, 민변 출신의 대통령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나오니까 나도 거기에 기대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예. 진천박이 이런 애들이 떠드는 거를 언론들은 마치 고맙죠. 마치 예. 뭐 대한민국 굉장히 석학이 한마디 왜냐면, 해준 것 같이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니들도 천박한 언론이 되는 거야. 진보에 있던 사람마저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그게 권경애고.